피어워십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차고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태산을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리치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환명한 그 빛 걸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우리 앞에 벽이 놓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어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람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성취해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람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조식길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신사랑을 하나님 그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들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삶을 돌아봤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그 공허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동선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귀한 피아워십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말씀 사역으로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또 귀한 은혜의 말씀들, 여러분 은혜 많이 됐죠? 네. 아무튼 피아워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또 감당하면서 아주 조금은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최근에 어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피아워십이 단일 기도회 또 외부 사역을 또 갔다 왔었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 앨범 준비의 막바지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피아워십의 이런 여러 사역들과 또 정규 앨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네, 여러분들에게 편하도 좋아요.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하면 정하면 좋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정한 이제 제목은 바로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입니다.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 2022년도가 오게 되죠.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도 이제 최인철 목사님께서 이 설교의 시작을 올 한 해 믿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온통 코로나밖에 떠올라지지 않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원하시는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2022년도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2022년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길 소망하고 또 그 땅이 또 바로 가나안과 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의 모습들을 저와 함께 몇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는 태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무기를 당연히 준비할 거고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처럼 이 양식, 식량을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의미하는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징적으로. 단순히 양식 먹는 거일 수도 있지만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철저한 준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한 그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땅이 있다고 하셨고 또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태도로 어떤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작 이 전쟁에 필요한 영적 전쟁, 뭐 육적 전쟁에서 막 우리가 영을 위한 양식, 또 육을 위한 양식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온갖 내 쓸데없이 뭐 겉모습을 치장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그런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년도가 다가오는데 내년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 내가 내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양식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년에는 뭘 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뭘 돈을 모아서 사야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여호수아는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바로 11절 보시면 나와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차지할 땅을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냥 준비만 하지만 무작정 아무런 기한 없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사흘이라는 이 시간을 알려준 것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최근에 피아워십이 다니엘 기도의 이제 찬양으로 섬기고 왔었습니다. 그 귀한 예배 자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국경과 뭐 교단 교파를 초월한 정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피아워십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딱 초청을 딱 받아서 이제 막 찬양 콘티도 짜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준비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막 편곡도 하고 막 어떻게 할까 송품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 기도에는 영적 전쟁의 자리다. 그래서 분명히 정말 이 수많은 예배자들이 막 정말 막 수만 명이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 자리를 누가 싫어할까?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싫어하는 그 예배를 그 또 특별히 또 그 단 위에 세워져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부르는 우리 피아오십 팀이 엄청나게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한테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래서 뭔가를 더욱더 그 기도를 넘어서 뭔가를 더 해야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피아오십 간사님들이랑 또 팀원들 몇 명이 함께 또 금식하며 기도로 그 다니엘 기도의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 무작정 우리가 그냥 금식 기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방금 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는 이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라는 것을 기간을 정해준 것처럼 우리도 10일을 정해놓고 10일 동안 매일 저녁 금식을 하며 바로 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 양식인 기도를 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실수 없이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잘 마쳤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쟁에 그 양식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아니면 뭐 목표, 아니면 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안내했던 것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전쟁에 들고 나갈 양식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면서 무작정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건 알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냥 늘상 일상대로 하던 그 패턴의 삶대로 살아가면서 무작정 기다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세.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 때 방금 여기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모세 때 명령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쓰인 안식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시면 이 말 그대로 안식,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이 쉼을 주시는 건데 어디서 주시는 걸까요? 우리 방금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뒤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11절 말씀처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23절에서 나오는 안식의 의미는 이 쉬다였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15절에서 사용된 안식의 의미는 쉬다도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쉬다 말고도 그 뒤에 다른 이제 동사의 뜻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차지하다, 정착하다, 그리고 머무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여 정착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즉 안식과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말하는 안식과 또 15절에서 말하는 안식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파다하고 그리고 무한 경쟁인 사회에서 내가 정말로 영향력이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힘이 안 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그 여정을 이렇게 보면 아 지금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를 돌아봤을 때 지금이 가장 광야와도 같은 시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여러분들이 계신 광야와도 같은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놓인 그 요단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해서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에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적 또 육적 양식을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더 이상 미루는 건 아니고 정말 사흘 안에 내가 건너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그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처음에 해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 편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들을 상황에 따라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럼 돌아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그 약속들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잊고 살았나? 잊고 살았다기보다는 조금은 좀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뒀었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는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과 비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계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15절에 이어 16절 오늘 본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아까 우리 12절에서 읽었던 뭐 르우벤 지파, 뭐 므낫세 뭐 반지파, 뭐 그렇죠. 그런 사람 갓지파 이런 사람들 요단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것이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방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을 가겠다고 하면서 전혀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상당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내 목숨도 걸린 그런 상황에서 두렵거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세워주신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며 충성을 다해서 죽음이 혹시 닥쳐올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눈앞에 놓인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피아워십이 정규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 이 정규앨범을 준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싱글앨범을 여러 개 내면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피아워십은 정규앨범 언제 내요? 정말 그 물어본 사람들 다 우리 앨범 사는지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앨범 해야죠.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가도 계속 부담이 와요. 근데 거룩한 부담감인지 뭔지 막 와서 제가 이제 여기가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이 3층인데 이제 3층 밤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올라와요. 혼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앉아요.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앨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곡은 어떻게 만들지? 그럼 곡은 누가 만들지? 그러면 곡을 만들었어. 그럼 편곡은 누가 하지? 그러면 편곡을 했어. 그러면 녹음을 언제 하고? 막 싱어, 밴드 녹음. 그리고 그럼 또 그걸 또 촬영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럼 재정은 또 어떡하지? 그 제가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계속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못하겠다. 네. 못하겠다. 정규앨범 내년에 해야겠다. 네. 시작할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피아 라이브 워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이브 워십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3층에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라이브 워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막 또 나열했던 거예요. 제가 계산하고 있던 모습들이 막 또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이브 워십을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피아팀 이름이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중에 언젠가는 나누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규앨범 준비 막바지입니다. 신곡 9곡이 수록될 예정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작곡가분들이 우리 피아워십 정규앨범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기도하려고 앉아서 계산하고 있던 기도가 아니라 계산하고 있던 제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와 우리 피아팀이 함께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아워십의 정규앨범 기대되시나요? 아멘. 올해 안에 나오길 작게나마 소망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리더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 범사가 중요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이전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순종을 했는데 새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온전한 순종으로 범사에 순종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리더들을 믿고 잘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전의 리더에 이어서 또 새롭게 세워진 리더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더가 누구냐고 또 물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홈철치, 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이 영적 리더들을 온전한 순종으로, 범사의 순종으로 따르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리더가 계셔요. 정말 제 방황하던 제 삶에 그분이 딱 들어오심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사역했던 라이프스프링 교회의 변 제임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고 하나부터 백까지 개조시켜주셨어요. 그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변 제임스 목사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피어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도 정말로 이 변 목사님을 온전한 순종으로 믿고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피아워십 사역에 열심히 이제 1년 동안 전념을 했다가 제가 이제 어제부터 12월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롭게 세워주신 리더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로 이어서 그 마음을 받으며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겠다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나는 아직 리더나 멘토가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또 리더는, 우리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리더 되신 하나님께 100%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또 영적 멘토가 없으신 분들은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이 네 가지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는 태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자세. 세 번째는 계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마지막 네 번째로는 리더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그 피아우스 다니엘 기도의 예배를 우리가 하루를 섬겼는데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진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지난주 예배 때 최인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 막 엄청 느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 이는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나온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그 이유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피아워십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상황에 따라서 경외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정말로 원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제대로 준비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했는지,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그 리더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꿈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에 오늘 말씀으로 나눈 그 네 가지의 항목들 하나하나를 우리 입술로 지키겠다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는 땅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그 한마음 한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간직해서 우리의 삶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 힘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그 힘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더욱더 그 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